네, 중국에서도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가 닷새, 휴가를 더하면 길게는 나흘까지 쉴수 있어서 청주공항에서도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체. 일과를 마친 직원들이 회사가 마련해준 귀성버스에 오릅니다. 멀리 가시는 분들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자가용보다는 뭐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직원 고향길을 책임지는 이 회사 전통에 올해는 배웅도 곁들여졌습니다. 안녕히 다니십시오. 오후가 되면서 도내 각 지역 버스 터미널도 귀성에 나선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뵙고 용돈도 좀 드리고 취업해서 처음으로 명절 받는 거라서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때가 기회. 충청북도는 고향 오신 길에 쉬다 가시라고 관광지 알리기에 나섰고 올해 청주에서 열리는 무예 마스터십 홍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예로! 하나로! 무예로! 세계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왔는데 이렇게 탈도 쓰고 이렇게 이색적으로 이렇게 맛있으니까 너무 마음 좋습니다. 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청주공항도 오늘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으로 떠나는 국제선 3편은 만석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여행객이 더 몰려 엿새 동안 청주공항 이용객이 4만 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평소에는 여행 다니기가 힘든데요. 이제 설 연휴가 길기도 하고 가족들 시간도 많으니까 함께 외국 여행도 가고 기분 좋고 설레는 것 같아요. 귀성객들의 마음을 아는지 날씨도 연휴 내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부터는 추위도 차츰 풀려 고향길은 물론 성묘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